중동부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청운중 그리고 충북 예성여중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여왕기 대회가 어느새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체력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중요했었는데 현대 청운중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또 이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네. 접전 끝에 일단 좋은 광영중을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치열했던 조별 예선 8강, 4강 그리고 이제 양 팀에게 남은 경기는 한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모든 걸 또 쏟아부어야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양 팀은 지난 충계 8강전에서 한번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청운중학교가 원주훈 선수의 결승골로 8강에서 예성여중을 꺾고 4강에 진출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엔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초에 있었던 충계대회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었던 청운중학교예요. 네. 먼저 김광석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울산 현대 청운중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지윤 골키퍼, 구영현, 김지원, 이하은, 남사랑, 노시은, 권다은, 박지우, 원주은, 이마리, 장예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현대 청운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일단 스타팅 라인업은 거의 지금 나온 선수들이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3번 최윤아 선수도 언제든지 미드필더나 최전방 공격수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선수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서은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충북 예성여중의 명단입니다. 송다비 골키퍼, 이호진, 안은성, 홍지수, 최다연, 이예림, 이한나, 김수아, 윤희경, 박가연, 우선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예성여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드필드에 위치한 윤희경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첫 경기를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에서 결승골에 가까운 득점들을 기록하면서 특히나 8강전에 있었던 오주중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득점을 기록을 했어.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충북 예성여중, 오른쪽이 울산 현대 청운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측면 올려줬습니다. 초반부터 좀 라인도 깊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을 활용합니다. 측면에서 볼 받았어요. 김수아 뒤쪽으로 빼줬고요. 크로스 안쪽 바로 압박을 붙어줍니다. 전방 압박 성공했어요. 박스 안쪽, 박스 안쪽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울산 현대 청운중의 프리킥 때립니다. 오, 골대 세컨볼.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지금도 골대를 맞췄어요. 네, 사실 원종훈 선수가 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청운중 먼 거리 때려봅니다. 네. 골키퍼 정면. 이마리 선수가 좀 전반전 내용 자체에 좀 굉장히 문제감을 한 차례 드러내봤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이마리 선수는 결정적인 기회를 한번 맞았었는데 예성여중은 최다연 선수와 윤희경 선수의 양발 드림을 넘어졌는데 네. 반칙안입니다. 지금 원준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왼쪽 이안 지쳤어요. 김수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네. 잡아내는 김지윤. 지금 볼을 잡았다가 놓치는 장면이 있었고 이 공을 이한나 선수가 쇄도를 하면서 골문 안쪽으로 공을 밀어넣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김지윤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네, 끝까지 잘 집중을 해줬고 측면에 빠져있는 권다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권다은 왼발 좋아요. 왼발 슈팅! 정면! 어느새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꿔서 왼쪽이 울산 현대 청운중, 오른쪽이 충북 예성여중입니다. 좀 더 활발하게 이러한 오버래핑 혹은 공격 전개를 통해서 이마리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는 신나은이거든요. 3자 패스로 뚫어냈습니다. 자, 이마리 들어갑니다. 이마리 템포 사용하면서 안쪽! 스칼! 네.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선수를 시도하고 있는 청운중이요. 여기서 패스. 그래도 다시 볼 가져왔습니다. 제쳐내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성현이다! 선제골! 울산 현대 청운중! 정예린 선수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네요. 아, 장혜린의 멋진 헤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코너킥 찬스를 지금 현대 청운 중에 좀 아쉽게 연결시키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하나 선수가 또 좋은 위치, 그리고 그 부분을 원주훈 선수의 솔로 드리블에 이어서 이 장혜린 선수가 또 좋은 위치로 침투하면서 침착하게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충북 예성여중은 충계 8강에서도 현대 청운 중에게 1대0으로 져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이제 이 결승전도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이말이 재천했고 확실히 발밑이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울산 현대 청운중이 3년 만에 여왕기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이번에도 예성여중은 청운중학교의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운중학교가 다시 한번 예성여중을 꺾으면서 중요한 고비에서요. 충계 이번에 여왕기에서 다시 한번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2018년 여왕기 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울산현대청운중 정말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선수들의 퀄리티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었던 청운중학교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번 대회 또 20년대 말부터 축의 대회 우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 중심에는 뭐 원주훈이나 권다은 이마리 같은 스리톱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장혜린이나 이런 남사랑 같은 선수들이 또 특히나 장혜린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3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혜린 선수가 멋진 헤더골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게 결승골이 되면서 울산 현대중이 결승 1대0으로 승리를 차지하면서